우리가 지금 가려는 데가 여기야. 스포츠 365 플레인. 우리는 지금 여기 갈 거야. 여기 이런 거 있는지 몰랐지? 여기서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들어가 보자. 여기 이렇게 대기하나 보다. 앉아서 기다리자. 와, 되게 높다. 여기 안에 있지. 이런 거 이제 체험하는 거야. 네. 와, 이렇게 하네.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뭐야? 이건 제일 재밌어 한데.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조별로 시간을 제가 촉발치고 같이 맞춰서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머도 제가 안내드립니다. 이 인용과 2인용 같은데요. 1인용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좌측의 촉발만 이용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버튼 눌렀습니다. 내조금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타이머를 해서 맞춰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레이저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이저는 제가 자, 마지막 라운드다. 야, 맞추기 힘드네, 생각보다. 오, 10 나왔어. 10도 나왔어. 10이 조금 나오네. 오, 아빠 10 하나 나온 것 같아. 그래? 게임 뭐. 와, 아들이 212점이네. 오. 뭐, 동시에 같이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야, 계속 쏴도 돼. 막 연 쏴도 된다. 야, 이거 배틀그라운드네, 진짜. 야, 진짜 전쟁에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튀어나오면 이제 쏴야 하는 거 아니야. 오, 야, 이거 그 뭐냐. 서울랜드에서 했던 게임 같다. 그치. 경관은, 와, 내가 역전승한 것 같다. 이쪽이. 아까 내가 지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어우, 재밌네. 이거, 레이저 스크린 사격. 진짜 총잡이 같네. 야, 재밌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저걸 저렇게 튕기는 거구나. 오, 움직임이 많겠네, 이거. 아, 요것도 해야겠네. 빨간 거, 그치. 네, 네. 눌러. 30초 동안. 야. 끝났어? 몇 개야? 30번 터치? 아, 30번 다 했네. 아, 그거를 몇 초 만에 한 거구나? 21초 만에 한 거구나? 팍팍해, 팍팍, 팍팍! 31초. 다시 해봐. 와. 반짝, 반짝. 오. 아이고, 토끼네, 토끼, 토끼. 요건 이걸 타면서 이제 춤을 추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인기 있는 게 이제 총이랑. 요거네요. 요거랑 저거 터치하는 거. 나머지는 그냥 다들 관심 없습니다. 이게 그 게임,
게임식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즐길 수 있네요. 이렇게. 페널티킥. 이 골키퍼 너무 못하는데? 아유 뭐 머리만 흔들고 있어 이거. 아니 사람을 죽일 수도 맞춰서. 왜? 어? 야 그래도 막은 거네 그래도. 칩킥으로 차야겠다. 야 그냥 공을 밟아도 간다. 여기 나오는 걸. 아 이거네. 이거 DDR이네. DDR. 야 이런 맞아 이런 식이었어. 와 이제 저쪽 365에서 체험을 하고 40분 동안 이제 그 옆에인 스포츠 365 스마트로 가네요. 스마트.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네. 이제 와보자. 오 달리는데. 야 더 높여봐. 사. 오. 아 이거 80km가 최고네. 게임이다 완전 이거. 우리 그 보트 타는 게임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게임이네 진짜. 이건 이제 승마를 하는 게임이네. 승마 타서. 너 지금 방망이 들고 오 맞서 싸워야지. 야, 뒤로 들어와. 할 때마다 스테이지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 거네요. 종목을 바꾸면서. 전 요거 하네요 이제 또. 곰돌이 잡는 거네. 아 이런 복식이네. 아 이거 재밌어 하겠구만. 아들 체험해 보니까 어때? 재밌어. 재밌어? 오락실 같지? 게임 갈 수 있고. 와 이용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와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놀 수 있는 놀이 기구네요. 여기 바로 평화의 문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